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백투에 대한 봉사자들과 또 참가자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 백투에 대한 운동의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좀해 보려고 합니다. 아,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늦은 비 성령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예. 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이 백투에 대한 운동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말씀과 더불어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백투에 대한 운동과 늦은 비 성령의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이사야 60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은 하늘에서부터 빛이 임하였고,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인데,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이제 일어나 온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할 만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을 밑도 끝도 없이 펼쳐서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일지 감이 잘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라고 하는 책은 구약 성경에 있지만 아주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책입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어쩌면은 구약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시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것보다도 더 아주 구체적으로 이사야 53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읽어보니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는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와 이사야서의 구조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요약한 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성경 전체는 크게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제1이사야서와 제2이사야서 두 부분으로 문체나 내용이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성경은 전체가 몇 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권의 성경은 구약이 몇 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39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이 27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이사야서 66장 중에서 제1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후반부에 27장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서 학자들은
제2이사야서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신약성경은 27권으로 구성된 신약성경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하면서 이사야 40장이 시작이 되고 이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3절에 침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신약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침례 요한이 외친 기별은 침례 요한의 기별이 아니었어요. 여기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어디에 나온 말씀인가 하고 보니 제2이사야가 시작되는 이사야 40장이 딱 시작이 되면서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시작된 신약 성경은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으로 맞춰지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중에 마지막은 어떤 말씀으로 맞춰집니까?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온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성경의 대미가 맞춰집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제2이사야서로 시작된 이 이사야서는 제일 마지막 이사야 66장이 어떻게 맞춰지는가 하면 똑같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내용도 제1이사야 제2이사야 그리고 이사야서를 자세히 보면은 예언서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기 직전에 성경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세상이 영적으로 다 어두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어둠에 묻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운동이 펼쳐지고 무너진 진리가 수보되는 운동이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등장을 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보면은 그 무너진 진리를 다시 회복하고 새 천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외치는 진리 개혁 운동이 마지막 직전에 있겠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특별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을 경배하는 진리를 수보하고 보수하는 운동이 재림 직전에 있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서는 거의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기 직전 이사야 58장에서 똑같은 운동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생일에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안식일을 유대인들처럼 짐스러운 날이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아무리 바빠도 창조주 하나님을 한 번씩 만나면서 그분과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기쁨의 날, 행복의 날, 재창조의 날이라고 하는 진리가 회복되는 운동이 여기 이사야 58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에서부터 시작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진리가 뒤범벅이 된 비빔밥 진리는 이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고 그 진리가 회복이 돼야 되겠고 이유는 심판하실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데 계시록 14장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상당 기간 동안 힘없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내용은 똑같아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지느냐? 하늘에서 영광의 빛이 이 운동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특별한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그냥 성령도 아니고 이른비도 아니고 늦은비 성령 운동으로 이 진리 수보 운동이 전해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계시록 18장 1절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제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늦은비 성령과 함께 회복되면서 각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에게 땅 끝까지 전파되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예언의 축소판인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 58장에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진리 보수 운동이 전개되면서 드디어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기 직전인 이사야 60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계시록 18장에서 하늘의 영광이 임하면서 이 진리 회복 운동이 전개된다고 한 것처럼 오늘 읽은 이사야 60장에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똑같이 쌍을 이루면서 이 말씀이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 60장을 예언을 연구하면서 아 마지막 때에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회복하면서 이 진리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운동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하늘 새 땅은 처음 창조된 그 에덴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Back to Eden, 에덴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운동을 명명하게 되었는데 여기 계시록 14장에서 드디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잘못된 이방의 교리로 더럽혀진 혼잡한 바벨론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운동이 새 천사의 외침으로 전개가 되는데 한동안 힘없이 진행이 되다가 계시록 18장에서는 드디어 내용은 똑같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나 달라진 것은 큰 권세를 가진 하늘의 권세가 임하면서 그의 영광으로 땅에 환하여지게 이 어둠을 다 몰아내는 그런 늦은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 운동을 많은 영감적인 주석가들은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그들의 빛을 계속 비추이게 할 때에 더욱더 많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 이리하여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동방나라들에서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는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이른 비 성령과 늦은 비 성령을 예수님께서 하늘 가신 다음에 부어주셨는데 마지막 재림 직전에 이 영적인 어둠을 다 몰아내면서 이 세상을 환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는 그 마지막 운동을 바로 늦은 비 성령 운동으로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투에덴은 인간의 전략과 인간의 노력으로 이 성경의 완전히 회복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그 능력, 온 땅을 결국은 환하게 만들어줄 늦은 비 성령을 힘입어서 전한다는 것인데 이제는 이사야 60장이 성취될 만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할 만한 때가 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사야 60장을 해석을 하면서 30년 전에 아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됐다. 늦은 비 성령을 힘입어 온 세상을 환하게 지필 만한 때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그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 성령의 은혜로 온 세상의 어둠을 다 물러가게 환하게 비추는 운동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을까? 여기 리뷰 앤 헤랄드지를 읽으면서 아 그렇겠구나.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구나.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성취될 때 이 운동에 불이 붙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아는 빛을 가진 백성들이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신이 지상에 풍성히 부어져서 온 세계가 그 영광으로 환하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계시록 14장의 진리를 머리로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아는 빛을 가진 백성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 운동은 전개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무엇을 먹어야 건강한지 다 알지만 그렇게 먹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지만 그렇게 경험적으로 살아가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개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 하는 것 그대로 실천해보겠다. 어떤 의술로도 치료가 되지 않던 질병들이 기적처럼 치료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디가 구멍이 났을까? 어디가 비어 있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펼쳐보는 백성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경험으로 아는 백성들을 저는 한자리에 모아주실 때가 왔다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에 반딧불 하나 가지고 어둠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한 자루를 담았을 때에 온 방을 다 환하게 지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일은 교회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지 않는 한 임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한 사람씩은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한 무리의 대부분이 이 똑같은 마음으로 뭉칠 때에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빛이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금식하고 혼자 몸부림치면서 그 성령 달라고 씨름하지 않았어요. 이건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한 백성들을 모아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그때가 아무리 봐도 무르익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가장 엄청난 그 늦은 비 성령을 달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령의 강림이 장래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교회가 지금 그 은혜를 받는 것이 특권이다.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구하고 그것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이 있을 것을 믿으라. 우리는 그것을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하늘은 그것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하늘이 이걸 부어주고 싶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무엇을 준비하기를 하늘이 기다린다는 것인가? 여러분, 도대체 지금은 늦은비 성령의 때인데 하늘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우리가 준비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준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 늦은비 운동은, 백퇴된 운동은 우리가 준비되고 그 성령이 임하면 늦은비 성령의 치유 이적이 나타난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30년 전에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제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는 짧은 한 평생, 한 지압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내 머리 아무리 굴려봤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아무리 애를 써도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성경의 3분의 2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예언을 성서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이 역사와 매치시키면서 해답을 찾아가면서 긴 과거의 역사도 맞췄는데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시대, 제가 지난번엔 요엘서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 코로나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백퇴된 운동은 이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을 풀면서 여기에 마지막 중에 마지막 어떤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될 것인지가 예언됐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꽤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고 참으로 실망할 만한 일도 있었을 거라고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 단 한순간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 성령을 받아서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된다라고 하는 질병들까지도 기적적으로 치료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여기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됐어요. 그러나 내 빛이 아닙니다. 빛이 어디에서부터 이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 빛의 근원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광 하늘에서부터 온 그런 빛인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이 임할 때 온 세상의 어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과학, 의학, 그걸 믿습니까? 그러면 이 한 덩어리 찾아가 보세요. 치료된다고 하는지. 1차, 2차, 3차 마지막에는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정된 진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가장 많은 불치병이 존재하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칠흑처럼 캄캄한 어둠을 다 물러나게 할 하늘에서 임하는 빛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풍성하게 임하는 이 사건, 성령에서 약속된 가장 큰 하늘에서 임하는 빛, 늦은 비 성령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성경에서는 품성이 완전히 썩지 아니할 품성으로 변화되고 굳혀지는 사건이
일어나겠다. 그래야 우리는 품성으로만 하늘나라를 가는데 그것도 내 신앙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그 하늘을 살아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성령으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아니면은 그건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치료의 기적이 이른 늦은비 성령을 받는 자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른비는 회심을 일으키고 늦은비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는 역사를 해줍니다. 성품 변화조차도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늦은비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땅끝까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 늦은비 성령이 임하면은 치유의 이적이 일어난다. 자세히 이 요엘서를 읽어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은 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처럼 칠흑처럼 어둡고 그까지 생기다 만 존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가 의학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바들바들 떠는 그 중간에 신이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스피릿,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그 하늘의 성령을 부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이적은 어떤 분야에서 나타나는 이적일까? 전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요엘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전과 같을 것이라 힌트를 주었어요. 역사적으로 이른 비는 오순절 다락방에서부터 임했었던 그 성령을 이른 비라고 사도행전에서는 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늦은 비는 재림 직전에 풍성하게 임합니다. 그런데 늦은 비는 이른 비가 내린 것처럼 내린다 그랬으니 역사적으로 이른 비가 내릴 때에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났는지를 찾아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나는지를 해석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에 제자인 베드로가 어떤 분야에서 이적을 체험했기에 그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몰려오게 만들었을까?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무리 살펴봐도 이적이라고 할 만한 사건은 다름이 아니고 내게 은과 금 가진 것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 명령과 함께 앉은뱅이까지 치료가 되는 치료의 이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치료의 이적. 이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3,000명, 4,000명이 다 넘어올 수 있고 땅 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을까?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에도 이 치료의 이적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치료의 이적, 나만 이렇게 해석을 했나? 너무 엄청난 해석이라서 좀 염려가 됐어요. 다른 주석가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아,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전달이 안 되는지 베드로처럼
앙증맹이를 일어나게 할 정도의 치료의 이적이 임한다고 하면은 이 진리를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저는 믿고 그 다음 날부터 이 길로 걸어가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언한 요엘서에 어떻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지도 분명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읽어봐도 보이질 않아요. 결과만 얘기했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기 가룟부분 기별 1권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힌트를 얻었어요.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 향수를 썩은 파리가 들어있는 그릇 속에다 부어버리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향기가 아니고 악취가 날 거예요. 고급 향수일수록 그 악취는 더 멀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향기 중에 가장 강력한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 아닙니까? 그 성령의 향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건 늦은 비 성령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내 몸과 마음 속에 더러운 죄가 들어있고 더러운 독소가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거였구나.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그릇을 준비하기만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늦은 비 성령이구나. 그래서 다시 요엘서를 펼쳐봤더니 너무너무 분명하게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했을 때에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때 치료의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일목요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이 이 백퇴된 운동을 태어나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많은 사람들한테 저한테 질문을 해요. 특별히 외국에 가면 이 질문을 꼭 합니다. 백퇴된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저는 의학에 대해서 단 한 과목도 그때까지는 들어본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어요. 뭐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질병을 치료하는 이 획기적인 치료 방법을 어디서 배웠느냐 그러는데 저는 이 요엘서의 예언을 풀면서 이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에덴 농산에서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에덴 농산에서 먹으라고 하는 대로 먹고 에덴 농산의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내 강줄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먹고 살아가는 한은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의 조상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죽는다 한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들어오고 독소가 들어오면서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됐습니다. 에덴 농산에서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이 모든 고난과 불행과 죄가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저 질병 하나 치료되는 정도가 아니라 깨진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둘이 한 몸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환경이 회복이 되고 사회가 회복이 되려면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을 뭐라고 부를까?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 아니겠습니까? 에덴 농산에서 쫓겨난 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였어요. 하나님은 그 에덴 농산에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얘기는 에덴으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덴으로 돌아가자, 백투 에덴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하면서 돌아가야 되는지가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금식하면서 돌아가야 되고 또 하나는 울고 애통하면서 돌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 에덴 농산에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 먹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 육체 독소가 쌓인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사단의 유혹 앞에 인간에게 입력된 본능 중에서 가장 큰 본능, 식욕이라고 한 본능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면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믿음으로, 나는 연약할진 모르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까지도 이겨야만 들어갈 자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식욕을 이긴다는 얘기는 안 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안 먹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이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그 요시노리 교수의 오토파지 원리에 의하면 먹고 싶은 것 잠깐 먹지 않고 금식을 하게 될 때에 이 속에 있는 독소들이 다 분해되고 뜯어 먹어 먹혀지면서 에너지로 태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라는 얘기는 육적으로 부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막 먹어서 여기 축적된 육적인 독소들을 다 디톡스하라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디톡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 지 10년 기껏해야 20년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우리 몸을 어떻게 정결하게 씻어야 되는지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육적으로만 청결하게 해준다 해서 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영적으로 스트레스, 미움, 죄책감,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눈물로 쏟아내는 것 외에는 없다 그렇게 밝혀내고 있어요. 울며 애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영적인 죄를 다 씻어내는 영적인 디톡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육의 정결한 그릇을 준비했을 때에 드디어 거룩한 하늘의 선물, 치료의 은혜,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서 치료의 이적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영양학적으로도요,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무한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딱 일정량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기가 먼저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 법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에너지가 1만 있어도 제일 먼저 사용해야 되는 장기는 두뇌계입니다. 신호를 보내면 팔다리가 움직이는 운동계가 두 번째이고, 세 번째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기계. 이 모든 조직이 움직이게 되면 찌꺼기가 나와요. 그 쓰레기를 청소해주는 해독계는 안타깝게도 여유 있을 때 풀어주는 것입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뒤로 쳐져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왜 질병이 생기는가? 독소가 축적되면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독소가 왜 이렇게 축적이 됐을까? 두뇌계가 너무 많이 사용이 돼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가 미국 트럼프까지 가지고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몰라. 왜 시진핑까지 계속 내 이불을 찾아서 막 봐야 되는지 몰라요. 너무 쓸 머리가 많아. 두뇌계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또 현대인들의 특징은 없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구 6천년 역사상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소화기계가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너지는 일정량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 제일 뒤로 쳐져 있는 해독계가 사용할 에너지가 없어요. 독소가 계속 축적되고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쌓인 독소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 방법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잠깐 시간을 내서
소락산의 피골계곡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세상 근심 걱정 잠깐 내려놓고 마음의 짐들 십자가 앞에 눈물로 쏟아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피골계곡 흐르는 물이 눈물 줄기가 되도록 애통의 눈물을 흘리면은 마음의 짐들, 영혼의 짐들이 다 씻어지고 에너지가 많이 여기서 절약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처럼 잠깐 동안 먹는 것을 멈추고 소화시킬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디톡스 효소들을 좀 먹으면서 이 소화기관이 쓰는 에너지를 난생 처음으로 아끼는 거예요. 드디어 남아도는 에너지가 해독계를 풀 가동시키면서 여기저기 쌓여 있는 독소들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육적인 디톡스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육의 디톡스를 하게 될 때에 드디어 이 비어있는 몸과 마음에 저 우주에 떠다니는 치료의 성령이 임하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백퇴된 운동의 사명과 비전을 이 예언에서 살펴봅니다. 이 운동이 그냥 여기에서 조금 있다가 이제 몇 년 지나면은 사라질 운동인가? 아무리 코로나가 난무해도 오히려 그 거센 바람이 목적지까지 더 빠르게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인가? 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구절 한 구절을 이 예언서를 따라갑니다. 여기 보니까 결론을 뭐라고 보여줬는가 하면 이사야 60장 3절로 4절에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가 빛을 받았고 내 빛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임한 빛을 받았고 이걸 비추었더니 열왕은 세상의 모든 왕은 이 빛을 향해서 다 모여오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르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이 운동은 대한민국에서 끝날 운동이 아닙니다. 설악산에서 끝날 운동이 아니에요. 각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에게까지 전할 운동이고 세상의 열왕들이 이 빛을 향해서 다 모여들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계속 있는 게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나가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늦은 빛 성령 충만을 위한 100일 기도의 끝에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아무것도 치료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였지만 환자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120명 정도 이 프랑카드 하나 보고 모인 거예요. 16만 장 전단을 뿌려도 한 명도 모이지 않던 그 도시에서 하나도 뿌리지 않고 프랑카드 하나 붙였는데 한 120명이 왔어요. 겁났습니다. 너무 중환자들이 많이 왔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들것에 실려가지고 13년 동안 세 번씩이나 풍에 맞아서 누워만 있던 사람이 2층 계단 올리는데 짐짝을 옮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겁이 났습니다. 너무 중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날 첫 시간에 마이크를 잡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모든 환자들 다 오라고는 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의학에 대해서 단 한 과목도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얘기 안 하면 제가 억눌려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오라고 했느냐. 기도하며 말씀을 보니 늦은 비 성령이 임할 때에 치료의 이적이 일어난다라고 돼 있더라.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늦은 비 성령 달라고 하는 이 기도만큼은 대학 2학년 때 하나님을 무신론자여서였다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 기도 하나만큼은 세상 누구보다도 많이 한 것 같아서 이것 하나 믿고
늦은비 성령 받아서 치료의 이적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라고 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의 더러움이 있는 한은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줄 수가 없으니 우리 눈물로 눈물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청결하게 한번 씻어보자. 날짜를 잘못 잡았어요. 6월 말인데 들어오자마자 그때부터 비가 이른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 끝나는 날까지 한 번도 그치질 않아요. 장대비입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비가 멎었으면 돌팔이네 그러고 다 갔을 텐데 갈 수가 없는 거야. 너무나 중한 자들이. 네? 계속 유리창에 주룩주룩 비만 오는데 그 창문 바라보면서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눈에서 빗줄기처럼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 지금도 그런 집회를 처음 그런 집회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도 처음 시작할 때 하늘에서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으니까 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일 뒤에 다음 주에 다리 자르자고 썩어 들어가는 다리 휠체어 끌고서 온 사람이 3일 만에 혈당이 완전 정상이 되고 휠체어 던져버리고 펄쩍펄쩍 뛰어서 2층 계단 올라오는 거예요. 13년 동안 누워있다 보니 그럼 다리가 어떻게 될까요? 진짜 뼈에다가 가죽밖에 없어요. 13년 동안 못 걸으면 뼈에다 가죽밖에 없습니다. 근육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당장 치료해줬어도 못 걷습니다. 재활치료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5일째 되는 날 2층 계단을 혼자 걸어 올라오는 걸 봤어요. 아, 내가 본 길이 맞구나. 난 이 길로 간다. 맞구나. 좀 더 배우자. 좀 더 연구하자. 그 소식을 광릉내 근처에 있는 기도원 영락교회 기도원 원장님이 테이프로 듣고서는 여기 와서 한번 해줘라. 지팡이가 막 중풍병 환자 지팡이들이 며칠 만에 다 던져버리고 걷는 거예요. 다섯 개를 침대 머리받에 걸어놓고서는 아, 나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저 개인에게 기증을 한다고 그래요. 난 싫다. 이 엄청난 능력은 내가 배운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100% 하늘에서 준 것인데 괜히 그거 받았다가 돈 욕심 생겨서 이 은혜 떨쳐버려질까 봐 난 겁나서 난 가난해도 요거 보면서 살고 싶다. 저 재단에게 기증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이 재단 최초의 요양원이 설립이 됐고 그때부터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급하신지 제 뒷덜미를 잡고 막 끌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전 기도하면서 어딥니까? 어느 쪽입니까? 밤을 꼬박꼬박 샌 날도 많고 그 다음 덕유산 요양원을 설립을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암전문 요양병원을 여수에 설립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암치료센터로는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에덴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그거 하다가 잠깐 앞서서 언제나 전국 1등으로 지금도 마크가 되는 치매 전문센터를 오픈을 하고 이게 다 작은 규모들이 아니에요. 요 에덴 요양병원 하나만 해도 150억 원을 들여서 진 겁니다. 자금은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한 기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리 잡게 하는데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한 5년은 씨름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릉내, 덕유산, 여수, 에덴노인 전문 요양센터, 에덴 요양병원, 이 큰 단체들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자금도 없고 그럼 주변에서는 하라고 격려해 줬느냐? 그냥 쌍수 들고 조직적으로 안 된다 하지 말아라. 반대. 재림신문 8페이지에 걸쳐서 망한다. 재단 전체 망한다. 그 가운데서 이룬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게 딱 1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저를 유튜브나 이런 데서만 보던 사람이 저를 직접 보면 첫 마디가 어우 젊으시네요. 한 일을 생각하니까 20년 전에도 한 60은 됐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1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뭔가 어떤 일을 향해서 정신없이 훈련시킨다는, 저는 이때 뭘 이뤘다기보다는 꼭 배워야 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급하게 일을 진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10년 만에 모든 걸 다 마무리 짓고 지금도 다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땅 끝까지 전파해야 될 운동이기 때문에 한국을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미국을 갔습니다. 정말 좋은 자리들이 많이 있었지만 고생하는 자리로 갔어요. 미국에서 TV 방송에서 이 운동을 또 전개하고 그러면서 어느 누구 도움 하나 받지 않고 이게 하늘에서 온 진리면 저하고 우리 집사람 둘이도 이루어질 것이다 해서 무일푼 맨주먹으로 이 백투에덴 월드미션을 창립하고 이제 매주마다 모이는 백투에덴 이 센터를 만들었는데 1년도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쉽게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백투에덴 처치가 창립이 됩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분명하구나. 거기 이제 자리 잘 잡혀서 은퇴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자리가 됐지만 자리가 잡혀서 혼자 설만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자마자 한국으로 나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게 진짜 모든 나라에 먹힐까? 미국 전 도시를 다니면서 이동 힐링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놀라운 반응들이 있었어요. 또 전 국민의 95%가 불교인이라고 하는 미얀마에서도 이게 과연 될까? 이번 여러분들처럼 의료 선교단을 미국 전역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한 40명이 이제 미얀마를 갔습니다. 미얀마 여섯 도시로 흩어져서 과연 될까? 정말 처음에는 어려워요. 여행비자로 들어갔더니 초청한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먹는지 여행 다니는 척을 해야 안 걸린다는 거예요. 선교 가서 여행 다녀보기는 또 처음입니다. 팀을 반절로 나눠서 반절은 저쪽 다락방에서 몰래 이빨 빼주고 반절은 막 일부러 보이면서 관광지를 다녀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이곳에서 스님들이 막 줄줄이 나중에는 밀려오고 12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칠흑처럼 어두운 어둠이라도 몰아낼 만한 빛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또 이 태양신의 나라 잉카 문명의 본산인 페루에도 이게 과연 먹힐까? 한 50명, 30명, 40명 여러 해 이렇게 모집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이 밝은 빛 아래로 모이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 이
부두교. 어? 부두교. 사제가 저주하면 죽는다고 하고, 미워하는 사람 인형 하나 갖다가 칼로 막 심장을 찌르면서 죽어라 그러면 수십 키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이고 아파하고 쓰러진다고 하는 그 부두교. 굉장히 강력합니다. 뱀신을 숭배해요. 그 나라에서도 이게 먹힐까? 계속 여러 해 많은 이 의료 선교 단체 모집을 해서 갔습니다. 7.8 강진이 수도를 치자마자 제일 먼저 쫓아갔어요.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치료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생각보다는 너무너무 쉽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빛 아래로 모여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서도 이게 될까? 여러 해 다녔습니다. 이제 4천 명 정도 막 모이기 시작을 했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그곳에서 펼쳐지는지. 또 회교도의 나라 벵글라데시에서도 이게 될까? 천여 명이 모여들면서 치료해 준다는데 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어졌을 때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너무 놀랍게 돼요. 낮에는 치료해 주고 밤에는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봤어요. 잡신의 나라 일본에서도 될까? 전 세계적으로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나라. 지금 일본 총리가 누굽니까? 스가. 근데 총리 공관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지금. 그 앞에 아베도 안 들어갔어. 신문에 나왔죠. 왜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귀신이 있어서 못 들어간다는 거야. 이런 나라야. 집마다 잡신이 하나씩 있어요. 신교, 구교 다 합해서 1%도 안 돼. 얼마나 전도하기가 어려운 나라인지. 히로시마, 홋카이도 건강으로 과학적으로 혈당이 떨어지고 당뇨가 사라지고 그 며칠 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건 육적인 당뇨병 치료 얘기고 영적인 당뇨병 치료 얘기도 좀 들어봐라. 이렇게 짝을 매치시키면서 하니까 아무리 잘해도 몇십 년을 가르쳐야 침례를 줄까 말까 한다는데 딱 3일 지나니까 나 침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빛을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열왕이 다 모여든다 그랬어요. 무신론의 나라 중국에서도 과연 이게 될까? 중국은 제가 가장 많은 애정을 드렸고 가장 자주 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연변극장에서 2,500명이 저 위층 다락방까지 꽉 차서 몰려오는 거예요. 이 건강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모든 선교사 다 비자 취소됐지만 저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고 놀라운 치료의 기적들이 일어나요. 음식에 대한 빛을 가장 받지 못한 나라가 중국인 것 같아요. 그냥 책상 다리 빼놓고는 다리 달린 건 다 먹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기별을 전하면은 이만큼 잘하는 사람이 요만큼 해봤자 치료가 별로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은 치료가 엄청나게 잘 돼요. 놀랍게 역사합니다. 중국 여기저기 많은 곳을 다니면서 참으로 엄청난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김일성교의 나라 북한도 이게 될까? 5년 전에 평양 제3병원에서 초청을 받아 들어가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했습니다.
의사들이 자기들이 확인한다고 다 디톡스를 해요. 이제 한 3일 정도 지나놓고 나니까 요 할아버지 한 분이 저를 불러요. 환자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이야, 이거 내가 지켜보니까 이거는 신의학인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노인성 초청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정도면은 보건성 초청으로 들어와서 북조선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번 하면은 북한의 의료 체계가 바뀌겠다. 그래서 제가 그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이 평양 제3병원 원장이 내 아들이요. 바로 전번 원장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보건성 장관이요. 그래서 저를 감시하는 사람한테 물어봐, 저 할아버지가 누군데 저렇게 얘기를 하느냐? 저 믿어도 되느냐? 북조선에서 의학에 대한 책을 가장 많이 쓴 아주 유명한 거물이라는 거예요. 저분이 얘기했으면 맞습니다. 평양에 백퇴된 병원을 쳐달라고 요청을 또 하기도 해요. 첫날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간경화증이 백퇴된으로 치료됩니다. 그랬더니 젊은 의사가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요. 간경화가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막 아주 싸울 태세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신분이 좋은지 유럽에 가서 6년 동안 유학을 하고 온 아주 인텔리 의사입니다. 어디 이 우습게 알고 아주 뻥치느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말 한마디 하고 도망갈 사람 아니고 앞으로 일주일 내내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강의를 할 테니까 다 듣고 마지막 날 우리 토론하자. 그랬더니 이제 엉거주춤 할 수 없이 앉아요. 내가 있는 동안에 의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치료되는지를 설명을 할 것이고 치료된 임상 사례들을 계속 발표를 할 테니까 마지막 날 토론하자. 그랬더니 마지막 날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허리를 90도로 꺾어요. 죄송합니다.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모든 환자들이 나와서 체험담 발표를 해요. 알고 보니까 그 병원의 의사들이 한 명씩 다 맡아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차트를 쓰고 있었어요. 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옆에 담당 의사가 있다가 차트 보다가 혈압 떨어진 건 왜 얘기 안 합니까? 빠진 거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서에 그 함께한 이 제3병원 의료진들이 다 나오고 대표로 부원장이 마이크를 잡더니 평양 제3병원 의료진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이런 질병은 불치병이고 죽을 때까지 약으로 그저 관리할 뿐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백투에덴 방법을 쓰면은 이런 질병들도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이 이제는 문자 그대로 성취될 만한 때가 된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백퇴된 운동의 재정적인, 이 모든 운동에는 재정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한 푼이 없는 괜히 양일권이에게 이 빛을 줘가지고 이게 감당이 되겠는가? 저도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 60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오미라. 열방의 모든 재물이 필요하면 이 운동을 위해서는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지난 한 30년 뒤돌아 볼 때에 한 번도 재물을 가지고 해본 적은 없지만 미국 LA 교회 설립할 때도 본부에서 좀 요청할 수도 있어요. 또 재정 가진 분들한테
후원금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일부러 단 한 사람한테도 손을 벌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운동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놀랍게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또 미국에서 10년을 지내다가 한국에 진짜 숟가락도 하나 없이 왔는데 경력이 단절됐잖아요. 그전에는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TV고 뭐고 막 진짜 나이도 더 젊었고. 근데 딱 10년을 미국에 있다가 오니까 이게 콩나물이 얼만지를 알아야 계획을 세우는데 요즘은 결혼식 축의금을 만 원을 주는 거야 20만 원을 주는 거야 이것도 모르겠어. 미세하게 감이 없어요. 감이 없는 사람이 뭐 하면 망합니다. 야, 이걸 어디서 할까. 근데 제가 미국에서 나오면서 하나님 제가 아는 사람은 안 만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인맥을 찾아가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인데 100% 하늘에서 온 운동이라고 하는 걸 제가 확인하기 원합니다. 한 달 50만 원씩 내는 사월세로 반지 하나 얻어서 그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이 한 달 내내 거기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어디 가면 큰 종합병원 병원장을 하라고 또 연락도 왔는데 아, 전 그거 하러 온 사람은 아닙니다. 편한 길이 많이 있었어요. 아, 아무개가 만나면 내가 자금 낼 테니까 크게 한번 하자 뭐 계속 떠오르는데 그건 내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새로 시작을 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쪽 중부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을 운영을 하는 병원장을 만났는데 저도 처음 보고 그분도 저를 처음 봐요. 근데 한 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이분에게 뭐가 임했는지 우리 병원 암 병원 원장을 좀 맡아주십시오. 제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관했습니다. 거기서 지금 135기인데 1기를 시작을 했어요. 꽉 찼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방과의 관계에서 제가 거기서 계속 있으면 시간 낭비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어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저 혼자 들어가서 영양사를 설득해서 채식으로 바꾸고 고기 없으면 안 된다고 환자 한 명 한 명을 또 교육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럼 안 먹겠습니다. 3개월 했더니 싹 바뀌었어요, 식당에. 그랬는데 오늘 한 사람 암 환자가 막 수술 끝나고 왔는데 난리를 치는 거야. 이거 사람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의사들과 함께 그냥 데모가 일어나서 3개월 동안 해놓은 일을 하루아침에 고기가 나와버리네. 그만두겠다. 시간 낭비다. 그러고서는 안면도에서 이 길을 하는데 어디서 올까 했는데 정말 100여 명이 왔어요. 여러 큰 기업체 회장님들이 그중에 한 20명이 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1년 동안을 전국을 다니면서 이동 힐링 캠프를 하다가 딱 1년 만에 저쪽 힐링 센터 건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백퇴된 사단법인 힐링 문화협회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딱 4년 만에 지금 현재 이 건물을 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일어나 빛을 발할 만한 때가 된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선가 준비해 주신 분이 있다고 저는 믿고, 그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손을 얹은 즉 치료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백퇴된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빛을 전하는 구체적인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1년 안에 200개 나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30년을 그냥 하루처럼 준비를 해왔어요. 인터넷 유튜브도 들어가 보면 알지만 그냥 조회수 올리려고 올린 내용들이 아니에요. 길어요. 인터넷에서 기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그 가치를 깨닫고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만한 날이 다가온 건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되어 살아남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구경꾼이 아니고 이 운동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